안양 해장국 맛집 간양동 선지해장국. 존날 나라 잃은 백성처럼 퍼마시다 코알라 됐을 때 필요한 것은 뭐다? 선지해장국. 주당들은 사는 동네마다 직장 근처마다 단골 해장국집 한두 개씩 갖고 있죠? 오늘은 안양 동안구에서 선지해장국으로 꽤나 알려진 곳을 다녀왔습니다. 해장국에 밥은 돌솥밥을 내어주는 간양동 옹기해장국은 어떤 매력이 있을지 히리릭 가보실게요. 오늘 방문할 곳은 안양에서 20여 년 업력을 갖고 있는 옹기해장국입니다. 전에 소개해드린 오리해장국 고두방도 근처에 있고 이곳이 해장국 메카네요. 이곳은 해장국집들 중 특이하게 돌솥밥으로 나옵니다. 가격은 9,000원. 배추김치, 깍두기, 고추, 대파, 간장소스, 쌈장 등 기본찬이 금세 차려졌습니다. 때깔은 엄청난데 때깔에 비해서 조금 맛이 약했지만 그래도 괜찮았던 깍두기. 엄청난 내공의 색감을 지닌 묵은지 느낌이었지만 역시 색감에 비해서는 기대감이 너무 높아서 그랬나? 그래도 맛은 괜찮습니다. 9,000원에 선지해장국이 나왔습니다. 국물 색감이 막장의 색감이 돌 정도로 진득한 색깔이 나는 게 인상적입니다. 색깔만 봐도 진국일 것 같은 느낌이네요. 선지의 경우 상당히 큼지막한 게 들어있고 현무암처럼 구멍이 송송 뚫려있는 게 강한 화력의 불에서 끓인 듯한 기분이 드는 선지입니다. 우거지와 콩나물 등 재료가 듬뿍 들어있고 구수한 향이 나는 해장국입니다. 이곳은 따로 이렇게 내장 부위인 소의 양을 담아서 내어주십니다. 국밥에 말아먹기도 좋고 그냥 먹으면 해장하러 왔다가 소주 대병 가기겠네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밥이 돌솥밥으로 나온다는 점이겠네요. 일반 공깃밥보다는 당연히 정성이 들어가서 맛도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물을 미리 부어놓으면 해장국에 숭늉이라는 특이한 조합이 되겠네요. 이곳이 새벽 5시인가부터 영업을 하셔서 아침 일찍 가도 손님이 꽤 있습니다. 손님이 많아서 그런지 재료의 회전이 좋아서 선지의 맛도 신선합니다. 내장 부위도 쫄깃하면서 고소하니 맛있습니다. 양 부위에 까만색 부분이 붙어있으면 국산, 까만색이 없으면 수입이라던데 그 기준에 따르면 여기 양들은 수입산에 해당하는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술안주로 좋은 친구들인데 오늘은 해장하러 아침에 온 거라 내장 부위들을 해장국에 양보합니다. 이곳의 해장국 맛은 양평해장국 특유의 칼칼하다는 느낌보다는 된장이나 막장 같은 특유의 구수한 향이 나는 선지해장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얼큰 매니아들에게는 살짝 아쉬운 매운맛이지만 맵찔인 저한테는 알맞네요. 진한 우거지 된장국에 해장국이 섞인 느낌으로 맑은 서울식 해장국보다는 간이 좀 있는 편이고 칼칼한 양평식 선지해장국보다는 간이 약한 중간 어딘가에 있는 맛으로 부드럽고 진한 국물에 해장 잘하고 갑니다. 이 집의 장점, 진하면서 구수하고 은은한 국물로 부드럽게 해장이 된다. 아쉬운 점, 위치가 애매하고 매운맛 마니아에게는 살짝 아쉬운 칼칼함. 안양 간양동 선지해장국 맛집 편 재미나게 보셨나요? 오늘 하루도 맛있는 식사하시고 기름진 생활하세요.